워스크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레이블 YUPP의 컴필레이션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뮤직비디오가 그 첫 번째 이제 신호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낮에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었어요. 바로 마이아랩과 네임엠티가 협업한 비디오인 모바라고 하는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 구글 번역기로 돌리니까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샴페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듀싱은 스패치즈가 했다는 거.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를 아까 좀 진지하게 보진 않았고 일하면서 약간 살짝 봤는데 비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스패치즈가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음악들을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스패치즈의 최근 음악들은 좀 팝5의 성향이 강한? 예, 약간 그런 음악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힙합, 그냥 그거였다고.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또 만들게 된 이유기도 하고,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아랩과 네임엠티가 함께하는 모바 프로듀스 바이 스패치즈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와유피피는 이 레이블은 참 뮤직비디오 만드는 거에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그 느낌 아시죠? 드럼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미국 웨스트코스트 래퍼들한테 많이 듣던 느낌 있잖아. YG 이런 래퍼들. 아, 마음에 들어 하지 또 나는 이런 거.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네임엠티 같은 좀 터프한 랩 스타일을 가진 래퍼들이 이런 좀 웨스트코스트 바이브에 약간 그런 느낌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 뭔가 뮤직비디오가 이 두 명이서 당구 게임을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살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오.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마이아랩과 네임엠티가 이제 말을 서로 나눠서 이렇게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왜 예전에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메소맨, 앤 레드맨, 나스, 에이지 뭐 이런 래퍼들이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이 보바 보바라고 이렇게 들으면 되게 느낌이 되게 캐치해. 그리고 저는 여기 좀 재밌는 게 마이아랩이 이렇게 좀 의외로 타이트하게 랩을 뱉는 느낌들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난 처음 들어. 워낙 이제 뭐 락 어프로치적인 힙합 약간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런지 이런 느낌은 처음 봐. 나 그거 들었어. 더 래퍼 오디션 얘기가 가사에 언급된 것 같아. 아, 이거 비트 진짜 좋다. 간만에 YUPP 레이블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힙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트랙을 갖고 온 것 같아. 이거 들으면 왠지 이렇게 씨워킹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 곡 들으면. 오.
근데 분위기가 의외로 차분해서 좀 놀랐어. 막 뒤에 디키지 셔츠, 디키지 팬츠에다가 막 태투한 막 사람들 막 잔뜩 있어야 됐고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의외로 건전한 것 같아. 오. 그냥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나는 비트가 워낙 마음에 들었고 그냥 이들이 주고받는 말이나 이런 느낌들이 It's just hip-hop이다. hip-hop. 그냥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야. hip-hop이야. 특히 이 곡은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네임엠티의 뮤직비디오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비디오인데 무왕통 그 느낌의 바이브랑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연장선상인 것 같아. 물론 가사의 느낌은 가사는 완전 다르지만 약간 그런 갱신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들을 연출하는 트랙들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마이아 랩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보여지는 뭐 아웃핏이라든가 느낌이 진짜 그 있잖아 래퍼인데 요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락스타. 그런데 이제 네임엠티 같은 경우는 약간 오지 바이브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느낌이라서 두 래퍼가 이렇게 딱 주고받는 느낌들이 되게 신선했어. 진짜 신선했어. 좀 뭔가 이런 컨비네이션을 이루는 뭔가 스킬적인 면에서 뭔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을 주는 이런 트랙들이 귀에 들었을 때 쾌감이 많이 돋는 것 같아요. YUPP 컴필레이션에 더 많은 뮤직비디오들이 업로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포문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 난 그냥 힙합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그냥 힙합이기 때문에 난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컴쿵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